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각 민족, 각 국가별로 자신의 역사에서 가장 존경하는 군주가 누구냐고 물을 때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득표를 받는 역사 속의 군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국가별로 그들의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군주들로 누가 있는지 지난 동아시아, 유럽, 중앙아시아,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편에 이어 북미와 남미, 아메리카 편을 다뤄보겠습니다. 미국으로 시작해볼까요? 미국은 1789년 독자적인 정부를 수립한 이래 지금까지도 단일한 나라, 근대사 최초의 공화정 정부를 이어오고 있기에 군주라는 존재가 없고 대통령만이 있었죠.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은 그럼 누구일 것 같나요? 조지 워싱턴? 토머스 제퍼슨? 링컨? 케네디? 저도 당연히 이 4명 중 1명이라고 생각했지만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1위로 뽑힌 대통령은 1980년대 미국의 우경화를 주도했던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레이건은 배우 출신이죠. 그리고 레이건은 민주당 출신이었습니다. 민주당에서 대중적인 인지도를 이용하고자 레이건을 입당시켰지만 그는 개인적으로 골수 반공주의자였고 민주당 탈당 후 공화당으로 옮깁니다. 레이건은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거쳐 대선에 출마했고 몇 번 낙선을 하긴 했지만 1980년 끝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1981년부터 취임하여 재선에 성공해 1989년까지 대통령으로 있었으니 1980년대 미국은 말 그대로 레이건이 풍미했던 시대였죠.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최강대국이라는 이미지 덕에 미국인들의 자의식이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전쟁 실패, 베트남전쟁 실패, 중동에서의 영향력 축소,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 등으로 미국인들의 민족의식이 곤두박질을 쳤고 경제도 어수선했습니다. 마치 트럼프가 미국인들의 민족의식을 부추겨 인기몰이를 했듯이 레이건도 강한 국가, 미국을 재건하겠다는 컨셉으로 엄청난 인기를 모았습니다. 레이건 이전에 선임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는 성격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모로 외교면에서 강경하지는 않았습니다. 레이건은 소련을 악의 소굴이라 부르며 반소련 여론을 조성하였고 안보의식을 강조하며 미사일 방어 전략 등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당장이라도 전쟁이 날 것만 같았지만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친미적인 성향을 보이며 미소 양국이 군축하기로 합의를 보며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끝내 소련이 해체되었죠. 이걸 두고 미국에서는 기존 세 레이건에게 소련이 굴복했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른바 레이거노믹스라는 경제정책을 펼치며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했고 이른바 신자유주의 시대를 열었죠. 세금 낮추고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시장의 힘을 맹신하고 정부 지출을 줄이고 자유무역을 확산시켰습니다. 다만 강도 높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빈부격차가 극심하게 커졌으며 빈민층은 살기가 훨씬 어려워졌고 월스트리트가 제멋대로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답니다. 그럼에도 보수 진영이나 갑부층은 말할 것도 없고 레이건에 대한 미국 내의 인기는 외국에서 이해하는 정도보다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캐나다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캐나다는 명목상 입헌 군주정을 채택하고 있으며 영연방의 일원이기에 영국의 국왕을 자국의 국왕으로 모시고 있죠. 따라서 실질적인 캐나다 통치는 총리가 수행하는데요. 캐나다의 역사 속 캐나다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총리는 15대 총리였던 피에르 트뤼도입니다. 캐나다 역사에서 유명한 거물을 한 명만 꼽으라고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잘 없으시죠? 캐나다 역사에서 단 한 사람만 알아야 한다면 바로 피에르 트뤼도 총리랍니다. 그간 미국이나 영국의 방침에 따라가기 바빠 뚜렷한 민족적 정체성이 없던 캐나다가 캐나다 자체적인 외교 판단을 내리며 캐나다만의 정체성을 심어다준 총리였죠. 미국이 대탕트다 뭐다 해서 공산주의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 캐나다의 피에르 트뤼도 총리는 그런 미국을 비판하며 꾸준히 공산권 국가들과 적대적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피에르 트뤼도 총리도 이 보수 진영에서 신격화하는 극단적 보수 사상자입니다. 분리주의자들과 소수자들의 의견을 여러모로 찍어 눌러버렸죠. 그리고 원래 캐나다 헌법 개정권이 영국 의회에 있었는데 피에르 트뤼도 총리가 자국의 헌법 개정권이 영국에 있는 게 말이 되냐며 영국 의회를 설득해 헌법 개정권을 캐나다 의회로 가져오는 등 이 민족주의적인 감성에서는 캐나다인들이 우러러보는 존재가 피에르 트뤼도죠. 물론 그만큼 그를 비난하는 캐나다인들도 있고요. 멕시코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멕시코의 역사하면 역시 아즈텍 제국이겠죠. 멕시코인들이 그들의 역사에서 가장 존경하는 군주는 아즈텍 제국의 초대 황제 이츠코아틀입니다. 아즈텍 제국과 관련해 오해가 있는데 아즈텍 제국은 오늘날 멕시코의 수도인 멕시코시티에 자리 잡은 테노치티틀란이란 도시국가에서 시작했습니다. 호수 위에 세워진 수상도시 테노치티틀란은 점차 세력을 확산해갔고 그 과정에서 다른 도시국가 텍스코코, 틀라코판과 동맹을 맺으며 주변의 강대 도시국가들을 무너뜨려가며 멕시코 고원의 패권국가들로 우뚝 섰습니다. 테노치티틀란, 텍스코코, 틀라코판 세 동맹의 이름을 아즈텍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즈텍은 단 하나의 국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테노치티틀란, 텍스코코,
틀라코판, 새 국가를 통칭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아즈텍이라는 단어도 유럽에서 편의상 붙인 이름이며 정작 본인들은 스스로를 아즈텍이라 부르지 않고 멕시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의 민족명이 멕시카족이며 눈치채셨다시피 멕시코의 어원이랍니다. 아즈텍의 새 국가 중 핵심 국가는 테노치티틀란이었고 새 국가들의 왕들 중 테노치티틀란의 국왕이 동맹연합을 대표하는 황제가 되기로 합니다. 당시 테노치티틀란의 국왕은 4대 왕이었는데 이 왕이 최초로 아즈텍 연합의 황제로 등극하니 이 사람이 이츠코아틀입니다. 이제 남미로 가볼까요? 먼저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브라질 역사 속 군주는 브라질 제국의 2대 황제이자 마지막 황제였던 페드로 2세입니다. 브라질 제국은 오늘날의 브라질 공화국이 들어서기 전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던 브라질이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하여 1822년부터 1889년까지 존속했던 국가입니다. 페드로 2세는 5살이란 어린 나이에 즉위하여 청년으로 클 때까지 7세 초반에는 브라질 제국이 대단히 어수선했습니다. 친정을 시작한 이후로도 여러 반란들이 있었으나 페드로 2세는 차근차근 황제권을 강화해 나갔고 결정적으로 1864년에서 1870년까지 일어났던 파라과이의 전쟁에서 페드로 2세가 지휘하는 브라질 제국이 아르헨티나 우루과이와 연합해 승리를 거두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페드로 2세는 1888년 브라질 제국의 노예제를 폐지하였습니다. 브라질판 링컨이나 다름없는 거죠. 페드로 2세의 노예제 폐지를 주도했던 인물이 페드로 2세의 딸이었던 황태녀 이사베우였는데 이사베우 역시 브라질에서 아주 평판이 좋습니다. 다만 1889년 노예제 폐지에 불만을 품은 대지주들과 군부가 연합하여 쿠데타를 일으켜 페드로 2세를 폐위한 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공화국을 수립했는데 군부 독재국가였던 만큼 많은 브라질인들이 페드로 2세를 그리워했다죠. 다음은 잉카 제국의 후손인 페루를 보겠습니다. 페루는 잉카 제국의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페루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잉카 제국의 황제는 파차쿠티입니다. 페루의 조상인 잉카족들은 12세기경 쿠스코에 쿠스코 왕국을 세우며 이 쿠스코 왕국은 약 300년간 존속했습니다. 쿠스코 왕국은 인근의 타 민족들을 정벌하며 세력을 확장했는데 쿠스코 왕국의 지배에 반기를 든 창카족이 쿠스코 왕국을 공격해 쿠스코 왕국은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갑니다. 쿠스코 왕국의 왕은 도망치는 와중에 왕자 잉카 로카만이 쿠스코의 수다를 끝까지 지켜냈고 잉카 로카가 왕으로 즉위하며 스스로를 대지를 흔드는 자라는 뜻의 파차쿠티라 칭하였습니다. 파차쿠티는 쿠스코 왕국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인 대외전쟁에 나서며 쿠스코 왕국을 제국의 형태로 발돋움시켰고 따라서 파차쿠티가 황제가 되는 1438년을 잉카 제국의 시작으로 보고 있으며 그를 잉카 제국의 초대 황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파차쿠티 황제는 태양신과 자신을 동일시했으며 이 마추픽추 건설을 지시했던 인물이 바로 파차쿠티 황제였죠. 마지막으로 칠레를 보겠습니다. 칠레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칠레인은 딱 한 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칠레의 28대 대통령 살바도르 아옌데죠. 의사 출신으로 1970년에서 1973년까지 취임한 살바도르 아옌데는 정말 극적인 생애를 살았던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통령으로 당선된 살바도르 아옌데는 칠레의 심각했던 빈부격차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회 복지 정책들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칠레 내 보수파들이 이 살바도르 아옌데의 사회주의적 정책을 맹비난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살바도르 아옌데를 가장 경계했던 게 바로 미국이었는데 살바도르 아옌데는 다소 미국에 적대적인 외교 관계를 펼치고 또 하필 쿠바와 친했죠. 당시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살바도르 아옌데를 매우 고깝게 봤고 칠레 내 보수파에게 압도적인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칠레 내에선 보수파들의 지지도는 매우 낮았던 반면 이 살바도르 아옌데의 인기는 계속 이어지죠. 결국 미국의 CIA는 칠레의 군부 파시스트들을 부추겨 쿠데타를 일으키도록 했습니다. 아옌데는 군부의 반란을 진압하지 못했고 대통령 궁에서 라디오 생중계로 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스스로 총을 쏴 생을 마감하였죠. 이때 살바도르 아옌데의 연설이 명연설로 남아있는데요. 반역이 우리에게 강요한 이 잿빛의 쓰리쓴 순간도 누군가는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그리 머지않은 장래에 자유로운 인간이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당당하게 걸어갈 드넓은 길을 열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제 희생을 통해 범죄자와 비겁한 자, 반역자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는 도덕적 교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메리카 외 다른 대륙, 다른 나라들에서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군주들이 누군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